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견제와 협력, 균형과 협치, 도민우선, 정책우선이라는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잘 보여줬던 14일간의 여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키워드는 코로나19와 수해, 지역화폐, 그리고 남북부지역 균형발전, 기본주택 등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이슈로 논의되었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맡게 된 행감인 만큼 코로나19 관련 사안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도 이뤄졌는데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올해 출연금 편성 집행 내역과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현실적인 사업 방안 마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도의회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단순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등 날선 감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선정기관 5개, 본회의 승인기관 29개로 총 감사 대상기관은 34개, 증인은 총 791명이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행감 이후 3차 추경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으로 경기도 28조 7,925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15조 9,218억 원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의 핵심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김지원입니다.